전 세계의 부는 한국 문화 열풍에 아프리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준 새끼 돼지 두 마리를 잘 불려 수십 마리를 팔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재도구와 다른 많은 것을 살 수 있게 된 짐바브웨의 한 마을 주민은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짐바브웨 GBC 국영방송이 지구촌 K 열풍과는 조금 다른 K 농업 열풍으로 소개한 짐바브웨 양돈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처음에 42명의 마을 주민이 12마리의 새끼 돼지를 키우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그것들이 12마리의 암돼지로 자라 나중에 새끼를 치다 보니 그 수가 200마리까지 불어났다면서 새끼 돼지들을 분양까지 하게 되어 신이 난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주짐바브웨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이는 현지에 지원한 새 마을 사업의 성과로 경상남도는 2016년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 북부 중앙 마쇼나랜드주의 우숑가니에 새 마을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당시 시범 사업으로 돼지 축사를 만들어 종자 돼지 20마리를 지원했는데요. 이것을 발단으로 다른 주민에게 새끼가 분양돼 75개 농가가 혜택을 받으며 성장해 나간 것이죠. 우숑가니 담당주의 모니카 마품가 주지사는 한국의 지원으로 마쇼나랜드의 농촌 모습이 바뀌고 있다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 최초로 혜택받은 주민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돼지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이들이 새끼에 새끼를 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립심과 재산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됐다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뿐 아니라 희망까지 얻게 되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입니다. 말 그대로 한 끼 식사가 될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를 키워 수백 끼의 식사를 장만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담당 국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마품가 주지사는 GBC 방송에 한국과 짐바브웨는 농업협력에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은 육체노동에 기초한 농업에서 기술 및 기후 스마트 농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 짐바브웨를 돕기에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 중앙회에서 지난 2017년 우간다와 짐바브웨, 아프리카 2개국 공무원과 시범마을 새마을 지도자 20명을 불러들여 새마을 교육을 수료시켰는데요. 9박 10일간 일정으로 연수원에서 실시된 교육에서 이들 참가자들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핵심 가치와 본질, 새마을 사업을 통한 소득 향상 방법 등을 익혔습니다. 보여준 예시처럼 한국에서 성공한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 같은 빈곤국에 적용해 범지구적, 범인륜적인 목적으로 그들을 돕고 나아가 아프리카 농촌 인구 비중이 70%인 그들을 도와 빈곤 탈출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한국형 원조의 핵심은 물질적 지원과 개발 노하우를 지원해 자생적인 농촌 개발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원조 공여국과의 차별화가 되는 이 새마을 운동은 개도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부응해 저개발국에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소개하고 권유할 정도로 의의와 실효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현재 모습은 과거 한국의 1970년대 모습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분산적으로 거주하는 아프리카인들은 낮은 교육 수준으로 가족권도 붕괴되다시피 한 상태로 토지 공유제로 재산 축적에 대한 열망이나 노동을 통해 얻는 기쁨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뭉치며 사유 재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과 차이가 커서 이 새마을 운동의 성공에 의문을 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없듯이 새마을 운동이 개도국 농촌 개발의 완벽한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의 개도국과 비슷한 빈곤 구조 속에서 농촌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선험적 경험을 공유하고 지난 농촌 개발 과정에서의 성공 경험과 상대방의 현실 반영하여 접근한 것이죠. 국가나 지자체 EFOSCO는 에티오피아의 데베소, 한도데, 아둘랄라 3개 마을의 새마을 봉사단을 1년간 파견해 5년에 걸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하고 모잠비크와 짐바브웨에서는 새마을 농업훈련원을 운영하며 영농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직원 1대1 후원 방식으로 포스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자금만 지원하는 다른 선진국 원조 방식과는 달리 에티오피아의 자리 역량을 강화해 빈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포스코 봉사단은 직원 자녀 9명이 선발돼 새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현지로 파견되어 약 14개월 동안 맡은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팀장 통역 총무 서기 회계 등 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에티오피아 3개 마을에서 새마을 조직 활성화, 유치원 및 도서관 운영, 영농 교육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물탱크 설치나 전기가설, 저수지 보강 및 마을시설 보수, 상수도 사업 등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해왔습니다. 나미비아는 이제 막 경제산업 개발에 나선 나라로, 아직까지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어린이들 상당수가 만성적인 비타민C 부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유니세프와 농림부가 아예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 농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기다란 쇠막대기로 낸 구멍마다 한라봉 묘목과 제주 감귤이 하나둘 심겨 비타민C가 부족한 나미비아 어린이들의 맛있는 건강식이 될 것이라고 하죠. 한라봉을 비롯해 제주산 감귤 묘목이 심긴 곳은 아프리카 나미비아 공화국의 스탄프리트로 우선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해 1차로 3헥타르의 시범농장을 조성했는데 절반은 감귤 묘목을 심고 나머지는 한라봉을 심을 계획으로 이들은 제주 묘목들입니다. 시범농장에 안착되면 나미비아 14개 농촌마을로 확장하고 2029년까지 2000헥타르까지 넓힌다는 계획으로 연간 6만 톤의 감귤이 생산되면 감귤 음료 공장도 설립해 나미비아 학교에 급식으로 공급하고 나중에는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보관입니다. 정병욱 현지 합작법인 한국 대표는 최대한 빨리 감귤을 성장시켜서 3년 또는 5년 뒤에 저희가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감귤 주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열의를 불태웠는데요. 농림부는 내년 2월과 9월에 추가로 감귤 묘목 등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아프리카를 변신시킨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쌀 한류로 한국 쌀 품종이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식량 문제 해결이 시급한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이 개발해 보급한 쌀 품종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예전에 세네갈은 사헬이라는 품종을 심었는데 현재는 이스리를 심는 지역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농진청이 세네갈에 제공해준 품종은 쌀이 잘 깨지지 않아 상품 가치가 높은 데다 소비자들로부터 밥맛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도 다카르에서도 이스리 쌀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통일벽 개통과 아프리카벽 교배를 통해 현재 19개국에 1347개통이 분양된 상태인데요. 또 나라별 적응 시험을 통해 세네갈, 말라위, 말리 등 3개국에 5개 품종이 등록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K농업은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 도상국에서도 또 다른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중으로 코피아 센터는 국가별 맞춤형으로 농업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피아 센터는 20개국에 설치됐는데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8개국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알제리, 가나 등 7개국에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중남미 대륙 5개국의 센터가 만들어져 우리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외 파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에 센터가 설치되었는데요. 케냐와 캄보디아에서는 주로 양계기술을 전수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케냐에서는 병아리 생존율과 부화율이 이전보다 79%나 향상됐고 캄보디아는 양계 시범마을 사업 이전에 양계 폐사율이 27.7%에 달했지만 사업 후에는 3.1%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90일 이상 걸리던 추락 기간도 64일로 단축되며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은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파라과이의 참깨 시범마을 사업도 큰 성과를 거둔 사례 중 하나로 파라과이 코피아 센터가 2016년부터 보급한 기존 일본 품종보다 수확량이 우수한 참깨 신품종 종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 보행용 파종기 공급, 참깨 재배 매뉴얼 제작 배포 사업도 함께 진행한 결과 헥타르당 참깨 평균 생산성과 농가 수입은 각각 52%, 66% 증가해 805kg과 $842로 향상됐다고 하죠. 농가 수입이 증가한다는 소문에 참깨 신품종 재배 농가와 면적도 점점 확대되어 2016년에 240농가 300헥타르로 시작해 2019년에는 2479농가 3912헥타르로 확대됐는데 이는 파라과이 전체 참깨 재배 면적의 7.1%라고 합니다. 이점식 농진청 국외 농업기술 과장에 의하면 전문가 파견도 하지만 현지 연구자와 농업 지도자를 초청해 농업과학센터, 축산과학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단순히 종자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50년 전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도 놀랍지만 그 배고픔의 서름을 잊지 않고 누가 하라고 옆구리 찌르기 전에 먼저 달려가 도움을 주는 모습이 더욱 빛이 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